약설에 끊어진다며
글쓰기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럭하게 덤났네 안원한 건지 여기가 A석이라 6만원 받는 자석이야 이 자석이 내가 6만원 할인해줬지 3만원 할인해줬지 9만원 할인해준거야 대신에 내가 뭐 공짜로 만원 달라는게 아니고 대신에 여단원만 먹었죠 야 옆하는 것도 가지가시네 아이고 내가 누나들이 친근감이 있어서 그랬지 이 누나처럼 그냥 그렇게 나를 잡아물 때 쳐다봐 내가 그러네 아이고 내가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모란당이 처음 오지요 자주 오셔요? 고마워요 자주 오시는구나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노래 신청 하나만 더 딱 더 받고 하나만 더 받고 그래갖고 북을 세 개를 칠했더니 사람이 많이 오는 바람에 세 개를 치가 안 되겠다 세 개 치가 간이 기별도 안 가겠고 여섯 개를 쳐야 되겠다 왜인가 하니까 남들은 그러더라고 사람은 조그만 사람이 뭐 북을 저렇게 많이 갖다 놨냐 이러는데 뭐 북속에 깔려가지고 뭐 이리 되겠냐 이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작을수록 북을 좀 많이 갖다 놨는데 내가 뭐 그냥 뭐 볼품이 있나 이제 노래를 제가 잘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곡 신청하면은 이제 한 곡만 받아두고 그리고 이제 북을 한번 치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노래 한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노래가 실종 됐나 보다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없으세요? 아무도 없어요? 한 명도 아이씨 내가 이렇게 노래 인기가 없었나 아이 참 나오라 그러면 막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가 이제 제 마음대로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흉도 되고 우스갯소리가 되는데 이제 그 모창 가수 중에서 이제 흉도 되고 이게 또 뭐냐 그 시기에도 흉도 되고 또 이게 또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도 맞아 태진아 이래가고 나는 태진아는 어디로 눈가리를 버리시고 쳐다봤다니까 이야 씨 태진아가 이거 다 왔냐 이래가 그리고 태진아가 아니고 태진아도 마이 딱 나오게 지도 나오는 게 딱 그럴싸해 그리고 어깨가네 이럴 때까지는 괜찮았어 그 뭐라 하고 노래를 딱 하는데 그냥 그저 태진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노래를 하는 거라 그래 내가 이제 저분이 진짜 태진아인가 발음이 틀렸나 싶어서 다시 내가 이를 봤어 그래갖고 그분이 노래를 딱 하나 딱 보면 중간에까지 잘 나가도 그 두 번을 잘못 하더만 모창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태진아 모창을 한번 할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한번 할까요? 너는 연봉당하고 바빠가지고 뭐 대답도 안 내. 그래갖고 내가, 에이구, 그분이 저런 뭐, 자식, 너는 모창 안 돼.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이제, 이거는 막, 빨리 막 집어 삼켜보야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거든. 그래갖고 내가 너를 빨리 집어 삼키게. 아이고, 태진아, 사랑은 어떤 놈이나 하나. 그 반만 떠올려갖고, 이제, 그걸 갖다가 한 140으로, 또 태진아 씨 들으면 또 열받을라. 내가 근데 하나 딱 해주고 145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평소에 북치는 거 있지 그 독도는 대한민국 땅 그 밑에 넣어놓고 여러분 이제 내가 지금 흉을 보는 게 아니고
고로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이 노래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노래인데 태진아 씨가 뜨고 나서 아줌마 또 뭐 그 뭐야 또 여러 가지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걸 할 시간이 없어.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됩니다. 아무나 해도 됩니다. 단지 너무 끌떡대지 말고 내 건들 해도 하세요. 우리 모란장에 와보면 너무 끌떡대는 놈들이 많거든. 그런 놈은 한 놈도 안 왔네. 그런 놈 내한테 걸리면 뒤질 줄 알아라고. 아 그런 놈이 또 한두 놈이 있어. 나는 안 끌떡거리지. 내가 왜 너무 국민을 맞지 왜 안 끌떡거리지. 우리 보아하고 그냥 번지하고 이쁘잖아. 이렇게 하면 슬슬 궁디를 드듬고 이란다. 나쁜 놈 자식들. 내가 그 눈에 한번 띄고 하면 돼지가 혼난데도 안 되더라고. 사랑은 아무나 하세요. 하되 내 것한테는 아무나 하라고. 오케이? 아셨어요? 알았냐 이마들아요? 아이고 알았는가 보다. 그러면 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조져보라 차려 머리 수그리
야, 진짜 전부 다 내보다 술 높은 사람이야. 네가 그게 노래냐? 들어가야지 마. 이런 뜻이네. 그런 뜻이오? 응, 맞아. 아이씨, 한결 막 아사로 보내? 그럼 네가 들어가라 임마. 아이씨, 그러다 해야지 뭐. 아이고 뭐 형이 뭐 우동 배달하다고 왔는겨. 아이고 바가지가 그 참 멋진 바가지네. 빌려줘? 아니 안 빌려줘도 돼. 아무도 안 빌려줘. 그런데 한국 돼라 이런 분 아무도 없네. 아무도 없어. 아이씨. 야 이제 보니까 한국 더 알아지 이게. 아이가. 한국 더 알아. 아이고 우리 형님 역시 독일 모자를 쓴 형님이 센스가 있네. 그렇지. 내가 사람이 말이야. 맞아 맞아. 아 형님 말투를 보니까 형님 평양 쪽에 고향이신 것 같아요. 맞아 맞아. 맞지요? 아 딱 말씀에 딱 그렇네. 그래갖고 그러면은 이제 먹고 장대 같은 비가 오듯이 노래도 또 그렇게 뭔가를 시원하게 좀 있어야 되거든. 그래갖고 오늘은 남인수 씨 노래를 위주로 갔던 게 아니고 오늘은 제가 여러 사람 위주로 갔는데 이제 마지막 했던 노래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제 이걸 했잖아. 그러면 그 노래 또 다른 데가 또 있어. 네가 잘났냐? 내가 잘났냐? 따지지 말고 이게 잘났어? 정말 태진아가 노래를 잘 만들었어.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그렇지. 네, 이제 그래갖고 잘났어? 정말 내가 이제 이 노래를 하나 해주고 또 북을 쳐야 됩니다. 아이고 북을 칠듯 말듯 하면서 통째놓고 되게 안 치네. 빨리 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지? 아이고 이제 내가 잘났어? 정말 내가 할게. 그거 해줘. 팔선씨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할게. 그거 해줘 임마. 뭘 해놓게 뭘 해놔.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제 그 했으니까 잘나서 정말 이제 박수 한번 주시오. 이 노래는 막 초같이 갖다 뽑는 노래예요.
아이고 내가 잘했다 소리 들으라고 이렇게 내가 그냥 잘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무서워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구걸 한번 치고 이제 자 조율로 딱 해갖고 북 한번 쳐보라는 사람 박수 한번 주세요. 그 소리 한번 더 들려줄 수 있나요? 박수. 아 그렇지. 그 박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. 그것만 알면 됩니다. 뭔 말인지 알지요? 박수를 치고 분명히 북을 쳐라 했는데 내가 물건 판다 이러면 가버리면은 그거는 대가가 없이 여러분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. 그 다음부터 계속 재밌는 게 나오는데 내가 북을 쳤다. 자 끝났다. 물건 판다. 누가 간다? 누가 간다? 물건 판다. 안 가네. 분명히 그 대가가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. 아유, 부담 갖지 마세요. 그게 또 우리는, 이 방송도 그래요. KBS나 MBC나 사극할 때 20분마다 광고 한 번씩 나오잖아. 제작비가 20억, 뭐 3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광고로 먹고 사는데 우리도 그렇거든. 우리도 그냥 뭐 우리는 뭐 사실은 뭐 보잘것 없지만은 사극장 정도는 안되고 보잘것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광고를 한 번씩 해야 돼요. 그래갖고 광고는 광고고 일단은 내가 물건은 내가 요거 북 치고 내가 팔겠습니다. 가실 분 지금 가지 말고 북 딱 끝나가도 가세요. 물건 판다 하거든. 알았죠? 뭐 가기만 가봐. 내가 뭐 따라가 봐. 빨리 뒤꿈치로 가고 올 테니까.
진짜 가네. 예. 한번 더 할까요? 앵콜 한번 더 할까요? 뭐 재미가 없었나 봐요? 괜찮았나요?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하잖아요.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방송에도 광고 시간이 있듯이 우리한테도 짧고 간략한 광고 시간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필요 없으시면 안 사시면 돼요. 부담만 가지지 말고. 그래서 아침에는 가장 편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여기 오신 분들 대충 연령별로 내가 보니까 다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이걸 드립니다.